안녕하세요. 운동이 알고 싶다의 고나은 앵커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어깨 질병, 오십견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십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주변의 조직들이 딱딱하게 유착돼 팔을 움직일 때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근골격계 질환이 어떻게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당뇨병은 신체 내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 장애로 인해 혈당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해 고혈당을 유지하는 질병입니다. 체내에서 포도당, 즉 탄수화물이 높은 비율로 있게 되면서 몸속의 지방과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깨의 오십견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깨 안의 조직은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라겐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당이 높은 사람이 어깨 안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즉 콜라겐과 합성하여 그 부분을 딱딱하게 유착시키는 것이죠. 리차드 디아스 박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오십견이 걸릴 확률이 최대 36%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십견과 당뇨병이 함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을 완화하는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새로운 운동상식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